안녕하세요. 예. 지금 뒤에 보시는 게임은 캘리버 50이라는 게임입니다. 로터리, 루프탑이라고 해서 이 조이스틱을 돌려서 총구의 방향을 조작하는 방식이죠. 이 미드나이트 레지스탕스가 총 8방향을, 그렇죠. 총구의 방향을 로터리 스틱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흔히 팔각 스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캘리버 50은 이 돌릴 수 있는 범위가 각도가 상당히 더 큽니다. 무려 제가 세어보니까 16방향으로 16각이죠, 16각. 12각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세어보니까 16각이네요.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해제하고요. 자, 일단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몰려오기 때문에 약간 정리가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12각인 줄 알았는데 16각이네, 16각. 굉장히 로터리 스틱 치고는 상당히 범위가 깁니다. 강대역이죠. 자, 세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위의 방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위로까지 합치면 17개인데, 아까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총 16개 방향이 맞죠. 네, 거의 16각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12각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이 게임을 플레이해 보니까 상당히 대각선으로 쏠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좋아요. 아마 이 로터리 스틱으로 게임을 즐기는 저이 기기 중에 보통 대부분 다 팔각인데 굉장히 뭡니까 이 회전 반경의 각이 상당히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네요. 예, 16각입니다. 16각. 12각, 10각도 아닌 16각이에요. 상당히 좋네요. 자, 이것만 확인해 보려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16각, 16각, 그러니까 저 16방향으로 이 총구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하시죠? 16각입니다. 그리고 이 로터리 스틱은 아마 원래 기본 저, 이 뭡니까? 게임 하나만 들어있는 기판 게임이죠. 오리지널 기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팔각이든 16각이든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제가 지금 만든 이 로터리 스틱은 어차피 에뮬레이션에서 이게 구동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드 기기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지원을 하면 뭐이 기구는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팔각 로터리 스틱만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로터리 스틱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팔각 게임은 팔각 게임만 지원할 것이고, 16각 방향을 지원하는 로터리 스틱 게임은 보시다시피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시니까 뭐 제가 만든 이 로터리 스틱이 뭐 범위가 팔각만 지원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에뮬레이터와 실기 게임은 다르겠죠, 당연히. 예. 마우스를 개조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다 조절 다 가능합니다. 뭐 16방이든 뭐 만약에 뭐 24각을 지원하는 로터리 스틱 게임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 방향도 다 지원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어 제가 이 만든 이 로터리 스틱이 뭐 딱히 정해놓은 한계는 없어요. 게임상에서 다 지원하는 모든 방향을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하찮게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